숲과 틱톡,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BJ이자 인플루언서 조예리 씨가 얼마 전 스토킹 사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그의 자택 앞에서 스토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구속됐다는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10월 21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체포된 조예리 사건의 피의자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8월 28일부터 조예리 사건을 수사했으며 지난 A씨를 10월 2일 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어제 검찰의 기소 소식과 함께 새롭게 나온 것이죠. 이 남성은 지난 8월 28일 BJ 조예리의 집 안으로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남성이 찍힌 CCTV 영상에서는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문이 열리자 재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는데요. 조예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토커의 침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죠. 그는 제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현관문 뒤에 가해자가 튀어나왔다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제 입을 막고 저와 실랑이를 벌인 뒤집 안으로 절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그 후에는 인스타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들을 안에서 당했다라고 급했습니다. 그가 인스타에 밝히기 힘든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는 직접 밝히진 않았어도 팬들은 입에 담기 힘든 성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저지른 남성의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도 이어지고 있죠. 얼마 전 BJ 조예리의 과거를 폭로했던 전 남친 B씨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추측과 동시에 조 씨의 방송을 즐겨보던 열혈 시청자였다는 추측 등 범인을 둘러싼 이야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영상이 조작됐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우선 경찰이 직접 남성을 체포해 구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예리 역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며 CCTV 영상은 실제 경찰의 증거자료로 채택한 영상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J 조예리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하쿠나 라이브를 통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BJ로 현재 숲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서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 나이는 2004년생입니다.